자, 이제 76kg 이하급 선수들의 경기가 펼쳐지겠습니다. 먼저 입장하는 셰인 힐 테일러입니다. 2018년 네, 월드 챔피언십 금메달 리스트 셰인 힐 테일러 선수입니다. 브라질 네. AOJ 조나타 알베스. 아트 오브 주짓수에 총망받는 신인이지만 올해는 금이 없습니다. 네. 네, 그레이시 선수의 네, 개인적인 사정으로 못 나오게 되면서 대체 선수로 등장했습니다. 조나타 알베스입니다. 나이가 굉장히 일단 어린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셰인 힐 테일러도 22살인데 네. 앞으로 이 세계적인 주짓수 무대에서 얼굴을 많이 알린 선수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경기 출발했습니다. 아, 네. 더블 가드인가요? 예. 먼저 일어나는 쪽이 어드밴티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50대 50 상황인데요. 자, 먼저 일어나는 쪽이 누구일지. 예. 네. 자, 체관절기 그립을 시도하는 조나타 알베스. 네, 그립이 약간 꼬였는데요. 네. 이미 들려 있는 쪽은 알베스거든요. 네. 자, 안정적으로. 네, 테일러 쪽이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리 사이에 좀 발을 밀어 넣어주면서 틈을 네. 보고 있는 셰인 힐 테일러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여기서 여러 가지 하체관절기 시도할 수 있는데 예. 아킬레스 홀드가 지금 많이 잡혀 있거든요. 네. 자, 돌면서 피해 보려는 알베스입니다. 아, 초반부터 그립을 잡혀 버렸네요. 네. 강력한 그립인데요. 오른쪽 발입니다. 오른쪽 발. 네. 자, 조여갑니다. 조여갑니다. 아, 네. 셰인 힐 테일러. 자, 니바로 전환하려고 했었는데 네, 그런 움직임이 잠깐 보였었거든요. 네. 하지만 바로 또 돌려냈습니다. 알베스. 알베스 선수의 코너에는 예, 레전드라 불리는 멘데스 선수가 와 있습니다. 예. 네, 하파엘 멘데스죠. 주짓수계의 슈퍼스타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0-0. 자, 아직은 점수가 없죠. 네, 거의 50대 50과 같은 상황인데요. 50대 50에서는 어드밴티지가 없습니다. 네. 먼저 일어나면 2점, 네, 쓰러지면 또 2점을 뺏기고요. 자, 저건 일어난 것으로 보지 않고 거의 일어났다 하더라도 50대 50 상황에서는 어드밴티지 말씀드린 대로 없습니다. 네. 자, 일단 경기 시작과 동시에 이 자세로 꽤 오랜 시간 동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더블 가드로 가서 50대 50 네, 교착된 거죠. 예. 네, 경량급에서는 흔히 일어나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자, 일단 바지까지 잡아당겨주면서 저 네. 틈을 보고 있습니다. 아, 네, 엉덩이가 완전히 드러나게 되면 네이키드 스탑이라고 하죠. 예. 네, 정지시키고 다시 옷을 입으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아, 네, 지금 거의 엉덩이가 드러났습니다. 네. 셰인 힐 테일러 선수 경기를 중계하면서 느끼는 것은 표정이 네.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힘든 기색도 좀 보이지 않는 것 같고요. 아, 그렇습니다. 아, 네, 지금 자, 일단 네. 한쪽 다리. 아, 결국 50대 50인데요. 예. 이런 과정에서는 어떠한 좀 과정으로 탈피하기가 매우 좀 어려운 상황일 것 같습니다. 아, 네. 저 상황에서는 패스를 할 수가 있고요. 예. 일어서면 스윕으로 2점을 받을 수가 있고 아니면 하체 관절기 네, 셋 중에 하나 걸 수가 있죠. 네. 다시 돌려줍니다. 네. 아, 교착이고요. 예. 왜냐하면 둘 다 발 그립을 완벽하게 잡고 있지가 않거든요. 네, 지금 네 안바 네. 아, 김우라 잡혔습니다. 팔 쪽을 공략하고 있는 셰인 힐 테일러입니다. 자, 지금 알베스가 무릎 밑에 손을 숨기고 있죠. 예. 네. 저 팔이 셰인 힐 테일러 왼쪽 무릎 위쪽으로 이제 오게 된다면 네. 팔이 좀 많이 꺾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네 그립이 거의 잡혔는데요. 예. 저 깃을 잡은 손을 놓치면 알베스는 네. 탭을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아직까지 0-0. 자, 그리 포기했고요. 아, 네, 셰인 힐 테일러 자 일어서려고 하다가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어드밴티지는 없습니다. 50대 50에서는.
이제 경기 중후반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7분의 시간 정말 뭐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 안에 선수들이 본인의 기량을 뭐 다 뽐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원래 블랙벨트는 경기 시간이 10분이거든요. 예. 네, 하지만 스파이더 7분으로 네, 정해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발목 좀 뜯어내면서 돌아섭니다. 어, 네. 자, 백을 이쪽으로? 잡으러 가죠. 백을 잡으러 가는 알베스입니다. 네. 자, 펜치까지 끌어당기면서. 네네. 자, 백을 잡으러 가죠. 뒤쪽으로, 뒤쪽으로. 쉐인 힐텔러의 뒤쪽으로. 자, 먼저 일어나면 2점 받을 수 있거든요. 네. 아, 네. 역시 예. 말씀드린 대로 네이키드 스톱이 네, 옷을 고쳐매고 있습니다. 강하게 좀 묶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자, 제자와 함께 온 하파엘 멘데스죠. 다시 경기 재개됩니다. 아, 네, 발목 잡았습니다. 네. 돌아섭니다. 자, 그립을 강하게 잡고 있는 셰인 힐 테일러고요. 아, 두 선수가 워낙 좀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어서 좀 돌파구를 찾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상황에서 썸미션이 나오기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예. 자, 저렇게 한쪽 발로 계속 방해를 해주기 때문에 완벽한 그립을 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자, 1분 30초 남아있는데요. 아, 네. 먼저 일어난 쪽은 셰인 힐 테일러입니다. 네. 하지만 클로즈가 돼 잡혀 있죠. 자, 다리를 다시 한번 풀어내고 싶은 셰인 힐 테일러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 포지션 그대로 네, 안전 구역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예. 자, 패스를 시도하려니 오른쪽은 옥깃으로 잡고 있고요. 아, 왼, 예, 그리고 왼발은 스파이더에 잡혀 있었는데요. 예. 자, 0대0입니다. 0대0이고 이제 시간에 1분도 남지 않았습니다. 아, 네. 수입 노리는 알베스 성공할 수 있을까요? 네. 자, 돌아섭니다. 안쪽으로. 자, 넘어졌는데. 아, 네. 자, 다시 백 잡으러 갑니다. 네. 백을 잡으러 가는데요. 자, 한번 끌어당기면서. 아, 네, 백을 잡으러 가는 다시 한번 알베스. 뒤쪽으로 아, 네. 잡았습니다. 일어섰습니다. 둘 다 스탠딩 상황으로 바뀌었고요. 네. 자, 여기서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5초. 다시 돌아섭니다. 아, 자, 롤링하면서 어드밴티지 받았습니다. 예. 알베스 선수 알베스가 어드밴티지를 예.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19초. 자, 월드 챔피언 셰인 힐 테일러를 네, 알베스가 이길 수 있을까요? 네. 자,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빠르게. 아, 네. 셰인 힐 테일러 급합니다. 13초. 자, 수입 12초. 하나 급하죠. 네. 시간이 얼마 없는데 8초. 계속해서 시간 줄어들고 있습니다. 1초. 경기 끝. 자, 사실은 아까 더블 가드에서 일어난 셰인 선수에게 어드밴티지 하나를 줬어야 되거든요. 근데 예. 지금 그게 하나가 빠져서 네, 알베스 선수가 이길 상황이 됐거든요. 본 경기는 심판 판정에 의한 알베스 선수의 승리입니다. The winner by decision is Jonathan Alves. 조나타 알베스의 승리입니다. 아, 네. 자, 그리고 힐 테일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있어요. 아, 네. 억울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더블 가드에서 먼저 일어난 선수에게 어드밴티지를 주는 것이 IBJJ의 룰인데요. 네. 네, 억울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